보글보글. 진짜 좋아했거든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안 돼. 애비는 지금 저 청소하고 있어요. 저희 밖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요. 오늘 쿠션 튀김 엄마. 아이, 맛있어. 감자. 잠도 입고 왔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 좋아. 파리파리 파리야. 어, 고수고 삼겹살. 쿠신칭이 쳐다보고 있어. 큰 매운. 와우, 이거지. 오, 탔어. 대박. 원래 조금 타는 거야. 가을 날의 바베큐. 얼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어? 세줌만 잘라볼까? 그러자. 아니었을 것 같은데. 다 익었네. 빨간데? 어디가 빨개? 여기를 자꾸 만져가지고 이렇게 막아놨어요. 안 돼요. 남편이 이렇게 물을 깔끔하게 잘라놓고 갔어요. 백종원 무생채 레시피대로 하려고요. 근데 아마 저는 약간 식초도 많이 들어간 게 좋아가지고 좀 생채 완성. 재워둘게요. 너무 더워서 옷 갈아입고 왔어요. 쿠션찡은 지금 자러 갔어요. 너무 많이 다지면 씹는 식감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잘라주면 돼요. 이거 얼마 전에 산 거 진짜 불편해요. 너무 투박해. 와, 들기름을 쏟아 부었더니 냄새가. 직접 만든 쌈장이에요. 강된장에 쌈장 들어가면 맛있어요. 맛만 해주거나. 밥만. 아, 두부 다시 그냥 다 넣으려고. 샤브샤브 먹고 남은 육수 요거 부어주려고요. 마무리는 물타고수과 함께. 카메라 의식하긴 있다. 카메라 있었네? 누웠어. 파! 파투아. 아, 뜨거! 어, 조심해. 아, 조심. 그래, 조심해. 보글보글. 포신찜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애미 애비. 저녁 내꺼.
이렇게 강된장을 탁 얹어가지고. 좀 먹을 줄 알았네. 무생채 넣고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호주에서 산 호리다케. 오늘의 혼바 물먹기 챌린지. 무생채 추가. 다 먹었어. 아껴서 사. 죄송합니다. 남편은 지금 다이어트라서 굶는데요. 너무 맛있어. 택배가 왔어요. 그분이 오셨군. 엄마 좋아. 커신친과 함께하는 꿈의 언박싱. 시합에서 도루묵찌개가 나왔어요. 저 도루묵찌개 어릴 때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런 걸 먹을 나이가 됐군. 장조림. 장조림 반찬으로 먹으려고 주문했어요. 삼각당면. 어묵 안에 당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부추 김말이가 나왔다길래 이렇게 두 개 시켜봤습니다. 목련 오당볶이. 이게 오뎅으로 된 볶이? 오뎅 당면 볶이. 요거 이따 해 먹으려고요. 오, 맛있겠다. 영혼 있어? 요거 국물 떡볶이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두 개 시켰습니다. 맛있어요. 오, 돈가스. 돈가스도 두 개 시켰어. 돈가스. 돈가스가 세일을 엄청 하길래 이렇게 두 팩 시켜봤습니다. 지금 냉동실이 터진다는 얘기가 있어. 이것도 지난번에 시켜서 간식으로 되게 잘 먹어가지고 또 시켰습니다. 모짜렐라 치즈 핫도그. 안주로 제격이죠. 닭똥집 볶음. 닭똥집이라고 해 맛있어 보이네. 두 개. 야.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더 있어. 두 개 더 있어. 이번에도 나물을 이렇게 총 6팩을 주문했습니다. 부지갱이 볶음 두 개, 애호박 볶음 두 개, 가지나물 볶음 두 개. 비빔밥 해 먹을 거예요. 내일은 나물 비빔밥. 매운 돼지 불고기. 이거 서비스로 넣어주셨어요. 오늘의 언박싱 끝! 오늘 저녁은 목련 오뎅볶이랑 부추 김말이. 떡이랑 오뎅이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있어요. 양념 납작당면. 오늘도 요 그릴에다가 해먹으려고. 김말이 금세 끓어올라왔어. 영혼까지 쫄아줘. 떡볶이 다이어트 적인데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군. 적과의 동침이다. 당면. 적과의 똥침이다. 좀 풀어줘. 삐졌어. 응. 아, 많이 삐졌네. 잘 안 풀린다. 누구처럼. 뒤싸우고 있어. 어?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아, 저희 지금 방금 좀 싸웠거든요. 무슨 소리야, 싸우다니. 오빠가 삐져가지고 제가 좀 풀어줬어요. 그럴리가. 아, 깻잎을 그냥 자유자재로 따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라서 조금 있다. 많이 바쳤다 진짜. 깻잎 필수다. 이 떡볶이의 별미는 오뎅이야. 당면. 쫄아들면 쫄아들수록 맵다. 아, 뜨거워.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왜 빨고 있어? 안녕. 엄마 간다.